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좀더 살펴보죠.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합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이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6명이고, 국내 감염자가 235명,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태원발 감염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이번 확산세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 지역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감염이 나오고 있고,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송파구부터 서울은 양천까지 성북 전 서울 지역에서 전부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인천뿐 아니라 강원도, 경북 지방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장소도 교회뿐이 아니라 사무실, 카페, 식당, 학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얘기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다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거주지 자체가 직장이 서울이더라도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확산이 됐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중심으로 발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 퍼져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가족 간 감염 비율의 한17%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지금은 한 번에 50% 가까이가 지금 감염이 되는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러스의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라면은 지방으로 퍼지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향상이 됐습니다.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고,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고, 4일 만에 거의 700명 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7월 말에 이렇게 종교, 그런 어떤 모임을 좀 완화를 하고, 또 여름 휴가를 좀 이렇게 좀, 가게에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조금 느슨해진 면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계속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의 고리를 보면 이렇게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카페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화하는 곳에서 지금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곳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곳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공간에서 모일 때좀더 효과적인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게다가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 성북 그리고 강북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수도권은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하는데 이 조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9월부터 전국적 특히 지방에서는 이제 전면 등교를 고려하다가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현 상황 유지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을 빼고는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상태로 학교를 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만일에 더 확산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상태는 3분의 1 등교는 우리가 7월까지 확진자 수가 2, 30명 선에서 지금 준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하기 10배 지금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격 수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다시 뭐 10명, 20명 정도로 조절이 된다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하지만 지방의 아주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조금 절반 정도 등교를 하면서 경과를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원격과 대면 수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수도권 주변의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될수록 학교는 당연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의 학생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는 거의 90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가볍게 앓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를 보고서 학교의 등교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감염 확산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방역 시스템과 함께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